안녕하십니까. 제니모지팀의 태석시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태석보안장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좀 재밌는 얘기를 주제로 가져왔는데요. 오늘 저희가 드릴 얘기는 5년 뒤에 과연 우리 미용업계 어떻게 변할까요? 5년 뒤에 미용업계는 참 안 좋겠죠? 현실에서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시대에 맞춰서 뭔가 힘듦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. 급여 인상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앞으로 이제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5년 뒤에 미용실에 대한 흐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저희는 필드에서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5년 뒤의 미래는 미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. 5년 뒤를 얘기하기 전에 5년 전에는 어땠었나? 5년 전에 너무 좋았죠.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일하기도 편하다고 할 수 있고 급여적인 부분도 정말 괜찮았고 디자이너가 입봉을 해서 디자이너 일하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때는 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스태프들도 굉장히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도 굉장히 잘 되면서 그때는 뭐 핸드 마사지도 해주고 뭐 어깨 마사지도 해주고 이런 전문 스태프들이 있을 정도로 스태프의 풍년이었는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 아시겠지만 급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샵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태프들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딱 최소 인원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와닿는 경우는 부원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손님을 이렇게 많이 받아도 다 케어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.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안 될 거고요.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이 난항을 헤쳐가야 되는지 참 힘들겠지만 그렇죠. 제가 우선 생각한 거는 퀄리티의 가격을 받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셔서 정말 한 분 한 분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미용실에서 조그만한 살롱에서 디자이너가 되셔가지고 빨리빨리 싸게 싸게 할 수 있는 좀 손쉬운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미용실에서 디자이너가 되실 건가 뭐 요 차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내 퀄리티를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요 차인 거잖아요. 이제는 중형샵은 앞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. 그럼요. 우리가 5년 뒤에 봤을 때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헬퍼라는 직업 자체가 따로 있거든요. 그래서 컬러 마스터 아니면 커트 마스터가 있는 전문 분야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있는 반면에 헬퍼 정말 샴푸 뭐 바닥 쓸기 그렇죠. 딱 그냥 스텝이 할 수 있는 딱 그게, 직업만 그게 직업으로 이미 다 전향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년 뒤에는 스텝들이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. 그렇죠. 스텝이 더 이상 입봉하지 않고 그 스텝 생활만 계속하면서 근데 하지만 최저임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. 그 월급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충당이 다 되고 앞으로는 TV에 대한 이런 문화들도 좀 생길 것 같아서 그 헬퍼라는 직업이 꼭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이 아닌 그냥 헬퍼로서의 직업이 그렇죠. 전문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다. 5년 뒤에 제 소견은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? 일본도 딱 그냥 디자이너만 있고 스텝만 있고 이 과정이 아닌 그냥 하나의 개체로 딱 분리를 해놓으니까 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년제 미용 뷰티학과 가신 분들한테는 앞으로의 미용 실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5년 뒤에 나의 이 위치가 샵에서 원하는 디자이너가 어떤 디자이너인가 이것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유튜브를 켰는데 답답하네요. 네네. 저희 샵도 청담동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샵 중에 하나인데 저희 샵도 굉장히 뭐 이런 시대에 맞춰서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보다 더 외곽에 있는 다른 샵들은 더 크게 와닿을 거예요. 이게 스태프분들은 잘 모르시는 디자이너들만의 알 수 있는 관계인데 스태프를 한 명을 쓰려면 디자이너의 매출에 따라서 한 명을 쓸 수 있는 구조들로 형성이 돼 있어요. 근데 그 예전에는 뭐 600만 원 정도 매출을 하면 한 명을 쓸 수 있고 뭐 1200만 원 하면 두 명을 쓸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최저 시급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청담동 디자이너들도 1000만 원에 한 명씩 스태프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2000만 원 하게 되면 두 명을 쓰는 건데 그러면은 1800, 1900까지는 한 명인 거잖아요. 1800, 1900에 한 명 쓰셔봤잖아요. 너무 힘들죠. 힘들죠 너무. 앞으로는 더 힘든 난항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중형샵은 이제 힘들 것 같아요. 스텝이 들어가서 일하기는 왜냐면 중형샵 같은 경우는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정말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정말 그냥 진짜 뭐 하루 종일 샴푸 그쵸. 바닥 뭐 차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 없잖아. 그냥 정말 막노동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고 그나마 아직까지 청담동 쪽은 좀 스텝들이 좀 그래도 풍년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미용을 배우면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5년 정도의 시간은 아직 좀 남아있다.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내가 이제 어느 샵을 골라야 될 고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는 5년 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킨 거예요. 그분들이 5년 뒤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
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우리가 그걸 알려주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조그만 샵, 동네에 있는 잘 되는 샵 이런 샵보다는 그래도 메이커가 있고 조금 더 대형샵이고 뭔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샵을 좀 추천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그러니까 뭐 이 말도 맞는 말씀인데 중형샵 같은 경우보다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샵 원장님이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는 그런 샵에서 어시 헬퍼 생활을 하셔서 그분만의 기술을 좀 잘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의 5년 뒤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중형샵 같은 경우는 정말 더 타이트해질 거기 때문에 배움의 느낌이 아닌 약간 노동의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계속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찔러보는 개념에 여기 갔다가 안 맞으면 간두고 여기 갔다가 안 맞으면 간두고 이게 아니라 네. 내 길을 딱 정해서 한 곳에서만 계속 오래 하시는 게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. 왜냐면 저희가 이제 5년 전에 디자이너가 되신 분도 있고 뭐 그 전에 디자이너가 된 저도 있지만 5년 후에 이런 날이 올지는 몰랐어요. 그럼 이렇게 시급이 갑자기 오르면서 스텝을 쓸 수 있는 제한이 생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앞으로의 5년 뒤의 미래를 먼저 그럼요.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지. 그래서 저희는 사는 거예요. 네, 저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. 진짜.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만큼 저희들도 바뀌어야 돼요. 그럼요, 그럼요. 저희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. 하루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.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요즘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5년 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미용실에 들어가서 어떤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합니다. 그리고 아마 5년 뒤에는 직업이 나눠질 것 같아요. 그럼요. 헬퍼, 디자이너, 디자이너도 뭐 커트 마스터, 뭐 컬러 마스터, 우리나라 같은 경우 펌을 하기 때문에 펌 마스터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일하시면서 내가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한 가지를 잘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앞으로 5년 정도 뒤에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아니면 이 청담동에서는 연예인만 하는 그렇죠. 그러니까 전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하나만 그렇죠. 집중적으로 연예인만 게. 하는 아니면 웨딩만 하는 예전처럼 막 다 받을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가지고 5년 뒤에 멋진 선생님이 되셨으면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5년 뒤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. 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. 저희가 얘기한 게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바라는 거는 5년 뒤에 좋은 미래를 바라잖아요.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나은 기술을 갖고 나은 직장에서 일하는 나의 나은 삶. 저는 5년 뒤에 원장이 돼 있겠죠? 5년 뒤에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